당신이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게 어려운 이유. 나르시스트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요즘, 당신이 왜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게 어려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나르시스트는 자기 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고 이기적이고 당신의 애정을 먹이 삼아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늘 힘들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떠나서 일단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반, 동, 형, 성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에서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전체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웬그막 노구라고 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노구는 며느리와 자식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후부터는 며느리와 자식들이 말하는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펴고 걸으라고 조언을 하면 뭐? 허리를 펴라고? 그러면 구부리고 다녀야지 하고 허리를 푹 숙이고 다니고 TV 볼륨 좀 줄여달라고 하면 뭐? TV 소리를 줄이라고? 그럼 키워야지 하고 TV 볼륨을 키워 민폐를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노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가족끼리 단체로 설악산 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노구는 이 여행이 너무나 가고 싶지만 문제는 자신이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노구는 자기 말을 안 듣는 자식들에게 잔뜩 화가 난 터라 여행 간다고 쪼르르 따라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 가자는 자식들에게 같이 가자고? 그럼 나 절대 안 가지! 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이 노구를 빼고 가려고 하면 야 이 부류 막심한 놈들아! 늙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냐? 하며 비난을 퍼붓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자고? 그럼 나 절대 안 가지! 라고 합니다. 이에 답답한 노주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노구는 너 이 정령 내 자존심을 못 세워주겠냐? 나 지금 반대로 행동하잖아! 라고 합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노구에게 아버지 그럼 여행 같이 가지 마시고 집에 혼자 계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노구는 벌떡 일어나서 집에 있으라고? 그럼 여행 같이 가야지! 하고 따라 나섭니다. 반동 형성이란 게 이와 비슷합니다. 즉 속마음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워하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척을 하고 사실은 좋아하고 있으면서 싫어하는 척을 합니다. 이 시트콤에서 노구는 엄밀히 말하면 반동 형성 때문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식들이 자기 말을 무시해서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반동 형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야기를 곁들였는데요. 이 반동 형성이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특히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스트가 자존감이 극히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거의 반동 형성을 갖고 있어요. 나르시스트들은 사실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의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르시스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욕구에 대해 적절한 이해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들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죠. 사실은 동생을 싫어하는데 동생을 싫어하면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컸을 경우에 속마음으로는 동생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동생을 아껴주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나르시스트는 성장 후에 사실은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는 가면을 쓰기 쉽죠. 또한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스트는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그에 대한 반응이 두려워서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경계성 인격장애죠. 사실 경계성 인격장애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버림받는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신이 먼저 상대를 버림으로써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숙주로 삼은 상대가 자신의 속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란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나르시스트가 사과를 원하는데 사과를 원하는 자신의 속내가 들킬까봐 사과를 원하지 않는 척을 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 나르시스트는 사실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르시스트가 사과를 엄연히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절로 받아들여서 나르시스트가 화가 나 있는 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나르시스트가 왜 당신에게 뿔이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르시스트가 겉으로 분명히 당신에게 사과를 먹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서 나르시스트가 원한 행동은 다음과 같아요.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겉으로는 나 사과 싫다 라고 말을 했어도 당신이 에이 그래도 사과 한번 먹어봐. 이 사과 엄청 달고 맛있고 몸에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사과를 주는 그런 장면을 나르시스트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길 원하고 자신의 정서적 불안을 가라앉혀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니 원하는 걸 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추켜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반대로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척하는 나르시스트 역시 상대방이 자신에게 설득과 회유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으로서는 어려울 거예요. 나르시스트는 왜 속내와 반대로 말할까?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속마음을 읽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나르시스트의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고 당신을 자신을 헤아려 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겉으로는 반대로 말하면서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비위를 맞춰주면서 원하는 것을 주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동 형성이죠. 그러니 나르시스트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호불호, 나 이거 좋다, 나 이거 싫다 이런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나르시스트를 내뱉는 호불호, 좋다, 싫다 이런 표현은 정말 좋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자기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위장술에 불과하니까요.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면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듯이 카멜레온이 보호색을 띠듯이 나르시스트의 의사표현은 사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이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게 왜 삼각함수 푸는 것보다 어려웠는지를. 되도록이면 이런
어려운 나르시스트와의 대화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나르시스트와 같이 지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반동 형성에 대한 팁을 활용해서 나르시스트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